애들 이제 마법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다. 땅 마법은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흙상자는 구해왔나? 어허. 르완나.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왜 하필 로리 아가씨지? 대체 어디가 로리. 성이 롤인가? 견제인가? 스멜 오빠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더 싫어하는데? 그 찰리 아저씨가 제일 센데 저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하나봐요. 저 아저씨들 생긴 걸 보면, 예, 돈줄 사람들이 아닌데. 헐, 봐봐, 돈줄것 같지 안 생겼다니까. 딱 봐도 돈줄것 같지 안 생겼잖아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이 게임의 로딩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고전 게임도 지금 하면 로딩 다 짧아진대. 전투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도망갔구나. 오, 찰리 아저씨. 어? 얘는 또 왜? 목걸이를 내지 않으면 모두 없애버린다는데? 얘들 뭐 가는 데마다 싸움을 거냐? 왜 갑자기 왜 목걸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신 건데. 얘들은 뭐 무조건 싸움이네. 18턴, 왜 하필 18턴이지? 18턴 안에 죽여야 된대, 얘들을. 얘도 무기는 다 있고. 애들 하나씩 하나씩 올려줘야 돼. 부상. 부상이 뭘까? 저 부상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고전 게임은 뭐. 좋아, 최강의 마법이다. 스프린트 배우고 호리프렛을 빼고 저 호리프렛을 팔고 그럼 3만원이 나오죠. 남은 걸 쉬운데 쓰를 살 수는 없는데. 야, 이게 4만원이라는 돈 자서. 자,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이것도 무슨 4만원이야? 스맨 거. 야, 스맨 니가 지금 들고 있는 거 팔아도 11,000원 나오니? 5,000원밖에 안 나오네. 포기합시다. 커피를 사셨군요. 돈을 모아야 돼. 아, 이놈의 수리비.
18탄 안에 다 잡아야 된대요. 저거 들고 있는 거 산탄총인가? 신비? 멤버를 둘로 나눠야겠군요, 이거. 일로 가자. 이게 98년도 게임이죠? 예, 흔히들 얘기하는 여러분, 예, 한세기 전 게임입니다. 예, 세기 전 게임. 찰리야, 씨, 저리로 가자. 좋아요. 파티는 다 만들어졌어. 드론은 봤습니까? 1세기 전 게임이야, 1세기 전. 박물관 가야 돼, 박물관. 자, 칼춤 추러 갑시다. 파란색은 다르지. 얘는 볼 때마다 맨날 그랑조가 생각난단 말이야. 가복 생긴 게. 얘한테까지 올 것 같진 않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자, 휴식 해주고. 이쪽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찰리 아저씨 이쪽 가라. 미열이 이쪽으로 가고. 일단은 뭐 버텨주고. 그래도 이거 지금 투컴 방송이에요, 투컴. 뒤에 노트북으로 하고 있죠, 고전 게임. 그래서 마우스가 두 개입니다, 무려. 뒤에 뭐 사람 있나요, 지금? 좋아, 좋아. 반격. 반격! 버텨! 어허, 캐리한다! 발동되라, 발동되라, 발동되라! 오케이. 자, 베르님 어서오세요. 예? 웬 연기인님? 처녀 귀신이나 이런 거 괜찮은데. 야, 18탄 안에 어떻게 다 잡지, 이거? 노가다 할 게 있나요, 지금? 지금 노가다 할 게 없는데. 자, 다시 사운드 다시 키고. 자, 배운 마법 써봅시다. 오, 불칼이야. 잠깐만, 저건데 저거밖에 안 돼? 좋군요. 전 술 입에도 못해서 큰일입니다. 술도 좀 먹을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자, 두들겨 패. 얘가 레벨이 제일 높구만. 오케이. 그래도 두목이라고 적혀 있으니 제일 세겠지? 18턴 안에 지금 다 잡아야 돼. 아, 각도가 안 나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좋아, 반격!
아, 크리티컬 방금 터진 것 같은데? 얘들아. 그 뒤에서 좀 나와라. IMP가 별로 없어. 야, 가드 안 올려? 노 가드인데? 맨 뒤엔 내부터 조져주겠어. 뭐 이 아저씨 뜨면 뭐 끝이지 뭐. 자, 얘는 두목 잡으러 갑시다. 야, 설마 두목을 잡으면 끝이 날라나? 좀 쪼리라는 게 그렇긴 한데. 자, 반격. 우리 반격시 공격력 터져라 터져라 제발 발동. 오케이. 엠피 50%는 엠피를 반만 쓰는 대신 발동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반격시 공격력 100%다 저쪽 동네도 이제 마무리 된 것 같고 도와주고 가야지. 여기 얘가 정리하자. 18턴이니까 턴을 아껴 써야 되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다 했던 게임들인데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게다가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라 대만 게임이라 아는 사람이 더 적은 게임이죠. 반격 갑니다. 가자, 용아 나와라! 어? 근데 흑금성님 말로는 을촌도는 게 외전을 만든 데가 여기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사실 여부는 확인을 안 해봤네요. 근데 한참 막 택티스 게임들이 유행할 때 나온 게임이라. 긁어 긁어 긁어! 자, 좀 더 가자. 쟤는 끝이라고 보고. 두목이 하나가 아닌데? 두목이 여러 명인데? 아니, 두목이 여러 명인데 어딨어? 이거 무슨 민주주의도 아니고 저게. 이 정도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자, 봐봐. 50%다, 50%! 그렇지. 반격. 사기 공격. 원킬. 한 번 더! 아, 역시 급이 달라. 나와라 거미야. 특수효과 부상이라는데? 부상이 뭘까? 애들이 다치는 건가?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일단 얘쪽 위쪽 두목부터 잡고 가야겠지?
활기 공격. 예, 오, 잠깐만, 25짜리가 하나 있는데, 저기? 제가 대빵인가 보구나. 18턴이라 그랬어, 아까. 그게 아까부터 계속 걸설려요. 아직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니까 명진이 말대로 유명하지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게임 CD 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니, 아는 사람도 적은데. 야, 그래도 다행히 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일단 빠르게 가야 돼. 아, 근데 쟤들이 움직여줘야 될 텐데. 일단 피는 많아요. 사기고 한번 가고. 쟤들 일단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무조건 반격이지. 무조건 반격이지. 아, 아직 9턴이구나. 여유있네. 18턴이면 뭐 한참 남았네. 일단 얘 테리 원자 잡는다 생각하고. 그래도 주인공급인데. 한번 참아주고. 쟤는 혼자서 잡을 수 있을 텐데. MP는? 오케이. 150. 야, 끝까지 꼼짝도 안 하는 거 봐라, 저거. 이래도 꼼짝도 안 할 거니? 오, 반격이라. 굉장한 배짱인데.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자, 170. 이따 휴식. 레벨 25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할 수 있어요. 일단 보내고. 쟤 공격 안 하나 본데? 아니, 나한테 목걸이 뺏으러 온 놈들이 내가 때리기 전까지 공격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아, 무슨 쟤들이 더 급한 것처럼 움직여? 아, 급한 거야. 쟤들이 한다. 우리가 더 급해, 왜? 뺏으러 온 놈들은 18탄까지 버틸라 그러고. 아니면 쟤들이 18탄 지나면 무슨 지원군이라도 오나? 구경을 해봐야지 얼마나 센지. 뱀프 걸고요. 반격 들어갑니다. 얼마나 다나지 보자. 40, 40, 40.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애네. 피 많이 깎이는데? 역시 버프 만세. 얘들아, 갈 수 있겠니? 18턴 안에만 잡으면 된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 안 강한 것 같은데? 왜 마법 좋아하니? 15턴 갑자기 애매한 숫자가 돼버렸어. 너 버텨라. 딱 버텨. 오 잠깐만 너무 잘 버티는데? 자, 얘가 붙고 700 가자 나무. 얼마 남았니? 250 해보겠어요. 슬슬 건드려보자. 230 가라 마법이다. 이걸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레벨업 해줘야 될텐데. 수리비 70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요. 아껴야 잘 살지. 그래 뭐라도 사지. 자 넝땡이님 어서오세요. 테리한테 화를 내고 있어. 아 뭐, 누구 알겠니. 광희? 광희는 누구야? 예 어서오세요. 목걸이가 뭐가 있길래. 종교 조직? 캐릭터를 보시는 분들이 파판 세븐을 많이 생각하시던데. 이제 손놀이 느낌도 나나요? 일단은 예 대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저게 뭔가 나중에 뭔가 있겠지. 저건 좀 그래도 상대 로봇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 문제는 우리가 더 센 것 같아. 어허. 목욕탕이 뭔지 모르는 거야? 자, 미제 턱스님 어서오세요. 응?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욕탕 어떻게 같이 들어가? 쟤들이 잠깐 오락 호출기를 가지고 놔두고 간다고? 목걸이. 오. 일단은 대만 게임이에요, 턱스님. 저 사이 쳐들어오겠지? 그럼 쟤들은 이제 안 온다는 얘긴가? 자, 마법을 누굴 거 사주지? 98년도 게임입니다. 도쿄 아와 얘기도 나오시던데? 어? 잠깐만 이거 이래 나와야 돼? 화면 나와야 돼? 에이씨 무슨 목욕탕을. 아 구라를 치고 있어. 대만은 저런가? 와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와 응? 자 애들 납치당하는 거 아니야? 딱 그런 분위기네. 납치당했네요. 목걸이를 가져와라 얘들한테 잡고 싶으면. 딱 그런 분위기네요.
예, 로딩이 꽤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돌이 날라왔어. 그녀들을 살리고 싶으면 뭐 그런 거겠지. 예, 목걸이를 가지고 그래. 근데 만날 장소와 시간도 몰라. 아, 뭐가 또 하나 날라왔어. 한 명만 마을 북쪽으로 오라는데? 한 명만 가나봐요. 자, 그러면 미호 혼자 가는 거야? 힐이라도 달아줘야 되나? 힐은 사실 필요 없긴 한데. 물약이라도 사놓을까? 설랑이 또 나왔어. 자, 목걸이하고 바꾸나? 아, 이제 누가 먼저 주냐지. 그렇지. 여기에 갑자기 무슨 조명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오호. 한 명, 누구부터? 네 동생이 누군데? 저, 이거 아니지 않냐? 이런 번역의 문제가. 그럴 줄 알았지. 헉! 얘 둘 가지고 싸워야 돼? 왔어 그래도 찰리하고. 무슨 3턴 이내에 도망가야 된대. 이런 건 어쩔 수 없군요. 가속기 하나 사줘야지. 내 피 같은 돈! 가속기를 달면 이동속도 빨라지거든요. 예, 네, 실패 조건이 늘 거지 같아요. 돈 모아주자. 야, 스맨건 사주자. 자, 윈드랭. 나머지 뭐 있나? 적 HP를 헐? 50%를 깎는다고? 저런 거 왠지 믿을 수 없어. 여기 있는 번역들 다 믿을 수가 없어. 예, MP 소모가 낮은 마법도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겠지? 아틀라스 말고. 오케이. 호리프렛. 자, 세이브 다시 하고. 5만원 모아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결국 이번 판은 3턴밖에 못 싸운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야, 이 썩을 것들아,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예, 로봇 물이에요. 로봇 택틱스 물이에요. 간다, 사기 공격. 그 로봇이 마법도 쓴답니다. 자, 윈드랭! 아, 마법기사. 그런 게 있었죠. 한 세기 전 게임이라니까? 무려. 어차피 3턴이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다 절로 가는데? 잠깐만 이걸로 쳐주나? 아 일단 그냥 화면 끝이면 될까봐요. 뭐야 이거 야 그래 끝이 아니야? 제방 그냥 가는 거야?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인가봐요. 역시 쟤만 도망갔어. 98년도에는 거의 혁명적인 그래픽이에요. 근데 잘 나갔는데. 자 긁어. 자 피다는 거 보소. 야 너 다시 가다 올려봐. 가자 테리 보가드 가자. 왜? 저거밖에 안 난다고? 자 때려 가드만 안 올리면 뭐 이런 것들을. HP가 반이라 달았어. 원래 삿갓은 강하죠. 삿갓이 좀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슬기님 어서오세요. 자 얘는 좀 버티고. 또 최고의 마법 가자 뱀프. 이게 얼마나 좋은 마법인데요. 이거 아니면 못 깨요, 이 게임. 맞은 만큼 피가 차요. 예. 맞은 만큼 피가 차는 마법이에요, 뱀프는. 아이템 설명은 분명히 그건데. 흡혈인데. 아, 세기님, 이 게임 아세요? 이야, 이 게임 아는 사람 드디어 처음 왔네요. 아,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 아니라서. 자 반격 가라 나무야. 아 그렇군요. 자 사운드가 꺼졌죠. 다시 틀어줘야 돼요. 이계수요? 이제 별게 다 나오는구만. 너님 절로 가. 와 애들 너무 강한데? 하지만 우리 찰리는 더 강하지. 가라. 애들아 많이 때려줘. 나를 많이 때려. 그래 피가 찬단 말이야.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 가자! 불검입니다. 반격! 야, 맞춰야지! 그래야지! 피가 차지! 오케이! 잡았고. 야 너도 뭔가 할 걸 해야지. 가자. 잡았어. 무난하게 가는군요. 야 뭔 수리비 25,000원을 받아가. 로봇을 하나 만드는 거라. 로봇을 하나 만들어. 뭔 로딩이 이리 길어 진짜.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되는 로딩 아닐까? 옛날에도 근데 이런 로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도 로딩 그랬던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 오늘 발더스 게이트 도쿄아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건 로딩도 아니죠. 그래서 도쿄아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딩의 끝판왕은 도쿄아와 아니야?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로딩이었는데 교실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로딩이고. 오, 정신 차렸나봐요. 목걸이는 어떻게 해? 단지 뭐뭔 썸을 타고 그러. 그래, 딱 선을 그어. 그냥 부하라고 딱 선을 그어. 워락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많이 안 나와요. 마법군단 워락이라 치면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네, 워락이 너무 흔한 적. 보통 워락하면 옛날에 나왔던 온라인 게임을 기억하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핑크빛 기류. 저 할아버지 언제 저 있었어? 할아버지만 혼잔데? 놀라운 비밀이래. 이미 그 로딩이 왜 이렇게 길지에 대한 비밀은 궁금하긴 하구만. 응? 찾았대요, 신세계 놈들을. 에휴, 뭐 로봇 타면 됐지. 짜증을 내고 있어. 목걸이를 찾아와야 돼. 돈이 안 되는 일인데. 평소에 돈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만. 내일이 바로 내일이래. 투말로우. 자, 화재를 전환시켜 봅시다. 황야 가옥에 숨어 있었대요.